우리나라 직장인의 대부분은 책을 읽지 않아요.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뭘 다 안다는 거죠? 이해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해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1년에 책 12권 읽는 사람 몇 명인지 찾아보세요. 있었으면 여러분 오늘 빡동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너를 공부를 조금 시켜줄 테니까 발전해버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이 즐겁고 직원이 발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유의미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대부분은 책을 읽지 않아요. 그게 팩트예요. 왜 삼천포로 갔냐? 그럼 책을 대부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서평을 많이 봤거든요. 이해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완벽한 공부법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대교에서 직장인 멘토링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예요. 대교니까 교육업체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서평을 쓰셨어요.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뭐 그냥 그래도 다시 보는 계기였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래서 메타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영어 학습법 좀 설명해 주세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에 대해서 좀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전혀 설명을 못해요. 뭘 다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생각의 탄생에서 말씀드렸죠? 이해를 했어도 응용을 하지 못하면은 허울뿐인 지식인 건데 이해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문자 그 자체를 이해조차 못하면서 이해했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나 대표적인 우리나라 유명 기업 개발 이런 데를 들어서 거기도 1년에 책을 3권 안 읽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래도 석박사도 하고 공부 좀 깨나 했다는 사람들도. 왜? 우리나라 평균값으로 3권이죠 책? 평균 중간값으로 3권이죠 3권? 중간값이라는 게 여러분 중간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중간의 위치. 왜? 저희같이 많이 읽는 사람들이 평균을 왜곡하니까 그 중간값을 따져보면 3권이에요 3권이죠 3권. 3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게 되게 이게 좋은 습관, 이것도 여러분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1년에 책 12권 읽는 사람 몇 명인지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주변에. 있었으면 여러분 오늘 빡동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친구들이랑 책 읽고 대화하고 있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판시장의 건수는 어때요? 정확한 통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학습지가 출판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일본보다도 더 커요. 그냥 아무리 여러분이 막 뭐라고 우겨도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리더는 어때요? 책 읽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게 진짜 조직원한테 좋을까요? 내가 읽기 싫은데 책을 읽고 토론을 하라 그래요. 내가 담배 피기 싫은데 담배 피라 그래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쵸? 내가 무슬림인데 나보고 돼지고기 먹으라 그래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쵸? 똑같은 거거든요. 진짜예요. 왜냐면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알아요. 선의가 내 올바른 생각이 뭐예요? 압력이 되고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거는 5분이냐 10분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조직을 망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사회복지사분인데 팀장이 저한테 오셨어요.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세요. 아, 우리 애들 내가 막 데일리 리포트도 써보게 해보고 안 된다고, 주도적으로 안 움직인다고. 왜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누굴 위해서요?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은 주도적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 태반인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요? 그런 환경이 설정이 돼 있고 그런 보상이 보장이 돼 있는 회사인가요? 그럼 내가 또 물어봐요. 그럼 팀장님은 열심히 주도적으로 움직이냐고. 또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엄마들 강연도 많이 가요. 제가 맨날 통계 자료로 쓰는 게 있어요. 고작가니로 쓰는 거. 우리나라 초등학교 평균 독서량이 몇 권인지 아세요? 78권인가 그래요. 엄마들 몇 권이 10권이에요. 정신병 걸린 거 맞죠? 본인은 안 읽으면서 애들은 78권씩 읽어요. 그거 학대예요, 학대. 정신적 학대. 그러니까 책을 학을 띄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응? 왜 본인은 드라마 보면서 너 왜 책 안 읽어?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응?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질문은 뭘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근본을 흔드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혁신이에요. 그게 발전이고. 지금 되게 당연한 질문을 하셨는데 전 전혀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짜 이걸 한번, 왜냐하면 저는 가이드라인 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왜 3000포로 빠졌다 해서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무도 그 책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선물이 뭔지 알아요? 책 선물이에요. 선물이야! 오, 그래! 예? 그거 커피 쿠폰 세 잔으로 주면, 오, 고마워! 그래요, 다.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만약에 그런 환경이 돼 있을 때는 시간 같은 건 중요치 않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의도가 맞다면은 그러면 제가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줄게요. 시간은 중요치 않아요. 그 맥락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왜 내가 대교의 강호준 상무님을 칭찬하냐면은 내가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어요. 내가 상무도 만나고 전무도 만나고 뭐 어디 있는 대표이사님도 만나고 다 만나고 다녔어요. 엄청나죠?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갈 때마다 내 기업 강연을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게 기업 강연이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하는 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럼 그 더 이상 직원 발전이 아니라 일종의 추가적인 업무예요. 아주 더러운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가족들이, PD분들이 도서비를 무한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봐요. 한번. 안 신청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누구는 왜 이거 책 안 신청했니? 예, 산 책을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다 이거 더 이상 읽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막 7만원, 10만원씩, 막 10만 넘게 친구도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제가 진짜 그 친구가 1억 읽으면 제가 1억 원어치 사줄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직원의 발전은 회사의 발전이기 때문에 진짜로 직원이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에 자기 개발을 시키겠다면 업무 시간을 충분히 빼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호준 상무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 업무를 2시간씩 빼주는 거예요. 멘토링 프로젝트 하라고. 2주마다 한 번씩 2시간씩 빼주는 거예요. 당연한데 감탄사가 나오고 당연한 건데 맞아, 감탄사가 나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가 너무 좋아요. 왜? 우리 애들이 똑똑하니까, 우리 애들이 잘하니까 저는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저는 제일에 집중하면 돼요. 돈을 따고 의사결정권자를 만나고 세세함에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그거를요. 그 다음에 점점 발전하는 게 보여요. 우리 회사는 아직 1년밖에 안 된 회사예요. 모두가 발전했어요. 처음 입사한 강명한 피드부터 마지막 입사한 슈이까지 다 발전했어요. 우리는요. 공부하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진심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진심으로. 근데 모든 리더들은 그거를 실적처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너를 공부를 조금 시켜줄 테니까 발전해버려? 이거예요. 네? 대부분이 그래요. 이거는 질문자 하신 뿐만 아니라 그게 되게 뭐랄까 선의 같고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 얘기를 듣는 사람들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도 언젠가 팀장이 되고 파트장이 되고 CEO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직원이 발전하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발전해요. 여러분이 직원한테 믿음을 주죠? 그럼 회사도 여러분을 믿어요. 직원도 회사를 믿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그건 자연 이치예요. 근데 안 그러죠.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숨이 막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픈된 공간에서 토론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의가 있으신 분도 있겠죠? 5분 동안 해도 늘어요? 그럼 그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고 통계를 내본 결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강연도 많이 나가보면서 직원이 즐겁고 직원이 발전하는 회사는 무조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답을 원하셨지만 저는 좀 근본적인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뭐 Q&A가 아니라 QL로 되고 있습니다. 퀘스천은 레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그거 같아요. 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죠. 일단은 두 번째로는
어차피 우리가 이 회사에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한두 가지 주제, 한두 가지 질문으로서 엄청 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여기서 우리가 회사에 아주 접목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를 심도 있게 나눈다면은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그 안에서 되게 유의미한 것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첫 회마다 5분, 10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 고민 안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회사 안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한두 가지를 해 나가시면 뭐 조금 유의미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